장시가중으로 올해는 그래도 이민년 해운년에 대대주님이 올해 문서, 사업운, 동업운도 들어왔고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본인 앞으로 올해는 본인이 여태까지 돌아온 거 보면은 먹을 것도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자수성가. 고향 떠나서 타행해서 이것저것도 많이 손도 대보셨고 망해도 봐야 되고 좀 손재주도 많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민년 올해 호랑이가 들어와서 49이 됐을 때 장시대주님이 사업운이나 누가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동업 같은 거, 그리고 본인이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욕구, 뭔가 하면 이게 될것 같은 사업운, 그런 운이 지금 들어왔어요. 본인한테 좀 준비하시려는 거 없으세요? 일단 지금 건설회사 있는데 이제 회사를 등에 업고 새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회사를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고 가야 될지. 승진 아직 안 했어요? 승진은 유급 당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승진은 그 거의 회사의 결정권자 가까이 가는 입장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회사 내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우리 그리고 장시대주님이 승진운에서도 막혔어, 지금은 아직은. 원래는 승진을 하거나 자리의 이동수의 변동이 와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서 좀 경사가 나서 말 마흔이고, 원래 2년 전에 좀그 일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지금 때딱 됐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지금 승진도 안 되고 있는 자리에서도 편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별의별 생각, 하루에 12번씩. 돈은 벌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그래 기준, 우리 대주님 팔자 자체가 범띠가, 근데 지금 힘들어. 범이 6월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에 사냥을 하려면 먹을 게 얼마나 힘들어. 더워 죽겠는데 쇠빠지게 뛰려면은 그만큼 일복이 많아. 근데 인정도 좀덜 받아. 그리고 만인한테 본인 말 한마디 백인 움직이는 팔자야, 사주 팔자에서는. 근데 49이지만 올해 9수에도 재물운은 열렸어요. 재물운이 열렸다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그 뜻을 품으면은 그게 진행이 되는 수야.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한마디로 호랑이 등에 누가 나타나서 도와줘. 근데 그걸 했으면 또 돈도 벌어. 우리 대주님은 사주팔자에서 현명, 똑똑해, 지혜가 있어.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꼭 굳이 부닥쳐보고 안 해보지 않아도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들어본 것도 있고. 근데 팔자에서도 직감 예감이 잘 맞아요. 그러니 그것도 돼요. 올해는 본인이 그 자리에서 원래는 좀 한번 마음은 떴어요. 원래 건설업에 계셨어도 있어봤자 솔직히 지금 버티는 거고, 지금 기대는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를 갔으면 이직수가 있으니까 좀 참담하셔야겠는데, 답답해, 힘들어. 그럴 바에는 하루빨리 내 장사, 내 상업, 뭐라도 하나 문서, 퇴직금이라도 끌어서 뭐라도 장사하면은, 프랜차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음식 장사를 하든 요식업으로 가서 하든 먹는 장사, 또 우리 대주님도 팔자에서는 장사하는 상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 하면 또두 개, 세 개가 또 같이, 본인은 하나의 욕심이 있으면은 잘만 되면 2호점, 3호점 또 차릴 그런 운도 같이 있어요. 그게 50대는 원래는 쭉 가요, 가치가. 그래서 원래 재물이 모이기 시작하면 대주님은 중년부터 잘 된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죠. 많이 들어봐요. 끄덕끄덕 네네네. 하지 말고 맞습니다. 말을 해야지 알거 아니에요. 예. 목만 놓고서 끄덕끄덕만 하고 그러니까 있으면 이제, 어떡해. 예. 그러면 40 중년, 후반부터 50. 그때 모이는 돈이 내 돈이고, 그때 벌어서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든지, 그때 좀 쟁겨놓든지, 쟁겨놓는다는 건딴거 없어. 집을 사시든지, 건물을 사든지, 상가를 사시든지. 그래서 재테크 하셔야지 또 자식 있으면 이제 나중에 그것도 본인한테 재산. 그런 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주님 문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선택,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택의 기로가 놓인 게 맞지. 네. 6월 달이고. 근데 7, 8월, 지금은 아니고 가을 때, 선택권은 가을에 들어온다 그랬어. 가을이면은 음력 9월, 양력 10월. 10월 달이 돼야지 대주님이 거기서 사표를 쓰고 나오든, 아니면 새롭게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가게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뭐래도 하든 놀고 먹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올해 안 벌고 내년으로 멀어지면은, 계획이 또 멀어지면 또 시간이 더 걸리는 수죠. 제가 이제 이직 운이 있었는데 네. 이직을 이제 못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아주 유명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그 이제 사업지에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일부 해가지고 회사에 회사랑 그 자금이 정리가 돼야만 제가 이제 호흡을
다른 회사로 갈 건데 그치. 그 금액이 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죠 또. 예, 근데 이제 그 항상 답답한 게 이제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뭐 다른 데를 가든 지금 제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보장은 받은 상황이고 그 대신 회사 이름을 걸고 가겠다 보장은 받은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이제 같이 공동으로 빈 지시이기 때문에 예, 그거 털고 뭐 이직을 하든 아니면 분사를 해서 가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협의를 봐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죠 대주님이 어? 본인에서 보통 벌써 일어나도 진작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정리하고 나온다는 소리는 안 보여 어? 그쪽에서도 뭔가 복잡해 관제에도 여유없고 뭐가도 법적으로도 뭘 해야 되고 뭐가 되면 시간이 또 걸려야 되고 그린 대주님이 거기서는 얻을 것은 많은데 언제 나온다는 소리가 안 나오니 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세월만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잊어먹었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내려놔야죠 어, 정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됐었으면 됐다는 소리도 안 나와 그러니 떨어져 나갔으라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은 좀 접어놓고 새 출발을 해서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사는 거지 거기에 미련 잡고 있으면은 월급도 안 나오고 있어 버려버리면은 본인 돈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그 상태고 미련 버려야 돼요 지금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구에 굉장히 큰 사업지인데 그쪽은 이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벌브를 해서 하는데 이제 요 근래에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고 한 군데는 이제 평택의 새로운 사업지인데 이거는 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벌브를 했는데 이제 그 느낌상 훅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제안한 건 회사를 정리를 하고 다 해서 정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뭐 쓸모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타이틀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분을 좀 이렇게 줄 테니 이쪽 정리하고 이쪽에 매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있는 조건은 거고. 다 아주 그냥 다 사탕으로 보면 발목이 다 좋고 그렇죠. 근데 저놈의 회사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뭐 어떻게 그거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기존에 있는 회사에 채무 관계는 그 부분은 같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리가 되면 언젠가는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정리를 거고. 해야 내려놔요 그쪽 회사를 빨리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 좋으니까 아 타이틀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용할 수 있으면 빨리 이용하고 나와 안 그러면은 시간 허송세월만 가고 있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거에 얽매 있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돈이 그 돈으로 따지면은 대주님이 벌어야 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50대부터는 더 바빠져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낭비야.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서 이제 그 저희 회사 이름 말고 저희 협력사 이름으로 해서 지금 현장이 아마 조만간 개설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반가이를 이제 그쪽에서 좀 일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천안 현장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했으니 가겠다라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힘들어 대구는 많은데 대주님이 대구 가서 돈 번다는 소리가 안 나와 가면은 몸만 가지고 어차피 건설은 크고 대구가 요즘 보니까 뭐 철거가 됐든 시행이 됐든 건설은 엄청나게 커지고 거기에 재개발이 됐든 대구가 제일 요즘 핫하더라고요. 다 앉아있어도 다 보여요. 서울에 있어도. 그런데 거기 갔으면은 본인이 또 술 먹고 뭐하고 사람 만나고 망가지고 거기 있으면 또 재물이 안 모여.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대구 간다고 멀리 간다고 본인이 재물이 보여야 되는데 재물이 안 모여. 그리고 지금은 대주님이 올해는 돈이 들어오는 세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오세요, 저기도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자꾸만 들어와요. 근데 대주님이 여기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돈이 하나도 안 보여. 50대 되면 내년에는. 오늘하고 올해 운세하고 내년 운세는 천지탄이야. 올해 본인이 마음을 잘 잡고 자리를 잘 잡아야지 또 3년, 5년이 편한데 올해 잘못 잡으면은 1년 또 1년 가자마자 또 흔들려.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만 들어. 근데 내 입맛이 들어오는 직장은 없어. 그때는 또
거기다가 지금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건설업 쪽이. 호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불경기였다가. 근데 지금은 대주님한테 운때는 들어왔어요, 그게. 근데 대구까지는 힘들고. 그리고 멀리 가지 말란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평택. 그렇죠. 근데 관제가 항상 있어요. 그런 거는. 관제라는 건 스스로가 항상 운명이 다 올해 9수. 경찰서, 법원, 관제수. 그건 올해 9수가 있으니까 껴있어요. 그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 횡령. 응? 쳤다 잘못하면은, 대접 잘못 받으면은, 그게 다 걸리려면 걸리니까. 그것도 항상 있으니까 팔자에. 이 집이 또 귀신의 바람이 불어. 조상의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응? 귀신 돈 없고 공짜 돈 없어. 안 그러면은 망신수가 그게 들어와. 그게 동지섣달 겨울에 있어, 대주님한테는. 1월달, 2월달. 그래서 그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 돈은 귀신이 불어줘, 이 집은. 장신의 쪽에서. 응? 한량대감에.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 잘해야 되고, 상가를 사든지 사시든지 나중에. 응? 집 장사 같은 거. 땅으로 잘 묻어놔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 집에 돈만 있으면 대감님들이 술 먹자, 뭐 하자, 친구들, 번님들. 그래가지고 항상 한량대감이 있어서 돈이 안 모여. 그래서 대주님이 나이 먹으면 재물이 쌓이지가 않고 다 흐트러져 있어. 그게 또 있어, 한 번씩. 한 번씩 들어와요, 바람이. 장신의 쪽. 그래서 그 바람을 잘 재워놓으시고 사셔야 돼. 그러면 돼요. 올해부터 돈 들어오니까 괜찮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애기 엄마가 나 이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잘 맞출 수 있는지 에이, 부부는 전생에 왼수라 그랬어. 남편들이 다 맞춰주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응? 그게 대단한 아빠야. 아버지들이 대단한 거야. 잘 버티고 살수 있어. 응? 그리고 일단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돼. 충분히 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셔. 응?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좀 없었는데 이제 뭐 그쵸. 헷갈렸죠. 그동안. 왜냐면 분주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너무 많았고, 결정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아직은 내 운기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정신이 없어야 돼, 대주님이. 근데 목표가 오래 서야 되는 수고, 또 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소망한 대로 그 길이 맞나 아닌가 확인하러 오는 건데, 그 길이 맞아, 그 길을 가는 게 맞고. 그러고 가야지 후회도 없고, 돈도 벌어. 우리 대주님이도 관상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니, 뭐, 뭐가 걱정이겠어요. 올해는 이제 이민년, 호랑이해부터. 호랑이들이 바빠. 운도 들어와서 잘 풀리는 수고. 그러니까 구군 건설업 시욱 해국 나하고 구군이 잘 맞아야 될거 아니야. 해운이 잘 맞아야 되고. 지금은 건설업 또 이제 재개발 그쪽으로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은 태평성대 인테리어업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인테리어업자 난리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한 15년, 12년 동안 불경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다시 인력 구하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건설 쪽은 괜찮으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서로 끌려가려 그러죠. 왜냐면은 본인 하나 때문에 몇명 팀이 있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 하나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게 얼만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괜히 뭐 장이 딸이 장이겠어. 우리 대주님은 재물 복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늙어서. 그 돈이 늙어서까지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늙어서 돈이 없어. 그러면은 친구 번님 뭐겠어. 주변 사람들은 호화호식하고 잘 사는데 결국 말년에 나는 외롭고 쓸쓸해. 근데 마누라는 당연히 잘 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마누라한테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새끼들이 어차피 가겠지만은 있는 애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가족한테 잘해야 돼첫 번째는. 남편들은 또 잘하고 우리 대주님 팔자가 또 잘하는 팔자고. 이사주가 역마가 있어서 밖으로 돌아야 되고 좀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비즈니스 돈 그렇게 돈 벌게 먹고 살라고 나가던 거지. 뭐 본인도 집에서 쉬고 싶지 뭐 굳이 돈 벌고 싶겠어? 근데 어쩔 수 없는 팔자야. 그리고 운이 올해부터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잘 되는 수고. 그거 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